가수 한정 발매지로부터 6주간의 리더로 음반 부문 올해의 가수가 결정됩니다. 시상 부문은 뮤지션들과 모든 음악 사업 종사자들 앞에 심사위원회 공정한 심사를 통해 수상자가 결정됩니다. 가온 차트 뮤직 어워즈의 심사위원입니다. KBS 라디오 PD 김홍범, 음악 전문 데이터 저널리스트 김진우, 대중음악 칼럼니스트 김관영, KBS 이태원 PD, 대중음악 평론가 강일관. 2016년 가요계를 빛낸 분들과 음악인들이 하나 되는 축제가 지금 시작됩니다. 그런 시상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여섯 번째로 맞는 가온 차트 뮤직 어워드. 이 축제는 모두 오로지 데이터만을 선정인으로밖에 가지고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모두가 대상 수상자시잖아요. 네. 네, 월드 음원 1위 연습팀, 분기별 앨범 1위 예팀은 이미 대상을 수상하시면 다름없습니다. 맞습니다. 자, 지금 우리 소나 마마무 우리 여름